날씨입니다. 매일 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또 남해안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상 내륙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이 비와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종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또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모레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으로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레까지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중부지방으로 그 양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100에서 200mm,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서도 30에서 80mm, 그 가운데 강원 영동은 100mm 이상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비의 원인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이 정체 전선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그 가장자리가 중부지방에 위치를 하고요. 여기에 북쪽의 대륙 고기압과 만나면서 정체 전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번 강수는 두 고기압 사이에서 폭이 매우 좁은 강수대가 동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또 인근 지역에서는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어서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습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는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불어들어옵니다. 여기에 대륙 고기압에서는 또 차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질이 정반대인 두 공기가 만나서 불안정이 더 강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과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입니다. 불안정 지수를 보시면 내일 중부지방은 종일 불안정 지수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과 내일 오후부터는 짙은 녹색과 노란색으로 더 강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안개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거듭된 비로 대기 중 수증기가 이미 가득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안개가 쉽게 만들어지는데요. 우선 비가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또 남해안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또 낮 동안은 비 소식이 없는 남부 일부로는 볕으로 인한 기온 상승이 조금 더 더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부산 등 경상도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기온 대구가 무려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서울이 28도, 광주 30도로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대체로 20도에서 25도 선으로 크게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 서해상과 동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지켜봤습니다.